트레이더 X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 어떤 영상을 올려드릴 거냐면요. 정말 알트코인 하나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정말 좋은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다 알려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시적인 경제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투자 어렵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트레이더 X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작은 금액으로도 큰 수익 벌어드리게 도와드릴 겁니다. 자, 예를 들면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를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이게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시바이누라는 밈코인 하나로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 원을 벌어들였고요. 자, 어떤 사람은 시바이누 밈코인 하나만 제대로 투자해서 한국 부자 순위 11위에도 들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 이때 연도가 언젠가요? 2021년도입니다. 비트코인 불장 때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2024년 그리고 앞으로 2025년도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버릴 만한 큰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주식 시장에 들어갈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에 지금 관심을 갖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10%에서 20%의 수익으로는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 들어오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 10배입니다. 최소 10배 수익, 1000%의 수익.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1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그리고 1억을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10억을 벌어들일 기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릴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2184-2409번으로 1번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게 되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에 다 참여를 해드리게 도와드릴 건데요. 자, 제가 굉장히 많은 수익 올려드렸습니다. 과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역대급 수익 다 안겨드렸는데요. 그 자료들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71%, 3700만원의 수익.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제가 전략 다 짜드리고 있고요. 자, 계속 한번 넘겨보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0%, 4300만원의 수익. 그리고 비트코인 단 한 종목으로 7억 9천만원의 수익. 자, 이런 수익들 정말 여러분들 부러워만 하실 게 아니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되셔야겠죠. 이런 수익 전혀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트레이더 X 믿고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이런 수익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다 안겨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양방향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투자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과거 루나 코인을 통해서요. 자, 숫자 읽기도 힘들죠. 실제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 불장은 무엇을 의미하냐? 정말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다가 완전히 인생을 뒤바꾸고 정말 앞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절호의 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누구나 가져갈 수 있냐? 절대 아니고요. 이미 준비가 된 사람들만 이런 기회, 이런 운잔치가 벌어지는 파티에 참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반드시 참여해 주셔야겠고요. 이런 수익 올리는 방법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2184-2409번으로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이런 큰 수익 다 안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시황과 그리고 올라갈 만한 코인, 지금 2024년 8월 26일에는 어떤 알트코인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가 명확하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던 구간이 언제냐면요. 2024년 1월입니다. 자, 이때 뭐가 있었나요? 비트코인 ETF가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거의 4배 이상 상승하는 역대급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자, 이 타이밍에서 1억을 넘어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고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의 큰 하락이 나오셨는데요. 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셨나요?
첫 번째는 마운트고스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시장의 불안감을 껴안겨주면서 큰 매도 압박을 가져왔고요. 자, 두 번째 하락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다시 한번 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하고 손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손절을 해야 될까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시기가 지금 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봉으로 봤을 때 결국에 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 박스권을 돌파해줘야지만 큰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현재 다시 한번 전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사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에 선제 타격을 하면서 레바논 표적 공습. 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외적인 요건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투자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 굉장히 큰 악재일 것 같지만 사실상 보면요. 단기적인 하락 이후에 금세 시장이 회복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중동전쟁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악재, 리스크 때 이런 뉴스가 나오면 투자시장에 굉장히 공포심을 유발하고 그런 공포심이 일어났을 때 시장이 눌려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때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날 나온 기사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헤즈볼라 충돌. 중동 내 확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런 공포심이 팽배해졌을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냐? 당연히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서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다들 지하철 탔을 때 투자에 관심이 많이 몰려있는 그 타이밍 때가 굉장히 안전하다. 왜냐면 옆에 사람도 수익 보고 다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이 투자의 적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다들 손실보고 물리고 손절하고 몇천만원씩 손해보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오히려 투자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어떤 코인을 매수하는 게 가장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XRP, 리플 코인을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인생을 뒤바꿀 만한 대표적인 코인, 저는 리플,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민코인, 정말 인생을 뒤바꿀 만한 역대급 상승력을 보여줄 민코인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플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플의 가장 걸림돌이 됐었던 게 SEC와의 소송전인데 이 SEC와의 소송전이 잘 마무리됐음에도 합의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00원대, 700원대에서 머물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역시나 립도속이다. 리플은 역시나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상승한 이후에 다시 한번 큰 하락을 맞아주는 역사적인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낙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리플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시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더리움과 동급인 코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더리움과 리플의 시총이 동일했었던 시기도 굉장히 오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는 리플과 이더리움 시가총액 차이가 1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SEC가 리플에 소송을 걸면서 시총 차이가 13배나 나게 됐다. 리플에 굉장히 어두운 면이 부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 리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어떠한 문제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현재 왜 올라가고 있지 않냐라고 봤을 때는 역시나 대외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자금이 크게 들어올 만한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 금리 인하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력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럼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냐?
단기간에 상승하진 않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달러, 10만 달러, 그리고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현재 리플 가격이 800원, 1달러 채 되지 않은데 100배, 10만 배, 100만 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된다. 무슨 리플이 100배가 오르냐. 2배도 오르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게 실제로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현재 세계 부채가 305조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요. 자, 리플은 자산의 유동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채권 및 기타 토큰을 포함하여 XRPL, 리플 랩스에서 발행되는 자산이나 상품이 많을수록 XRP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시장 참여자가 XRP를 구매하기 위해 XRP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이 XRP의 가격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본 외에도 기관들이 리플 랩스에 대한 글로벌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부채가 305조 달러에 달하는데 이 중에 10%만 가져와도 10만 달러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리플 같은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채권이나 기타 토큰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상품들을 발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부채에 대한 가격만 조금 가져온다라고 하더라도 리플에 대한 상승력 충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냐? 자, 리플 같은 경우에 전송 코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근데 스위프트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해외로 송금했었던 구시대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페이팔 같은 게 있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낼 때 최소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비싼 상황인데 자, 이걸 리플코인으로 대신하게 했을 때는 얼마나 걸려요? 4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로 송금을 하고 있는 양이 매년 14배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시대의 스위프트 시스템은 점점 사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 300조, 2030년까지 300조 달러에 이르는 시장에 말 그대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10%만 가져와도 리플에 대한 상승력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국채 그리고 스위프트 시스템 대체제로서의 리플의 역할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력 정말 여러분들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는 거고요. 리플 코인은 현재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0원 이하면 무조건 모아가셔야 되는 코인이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 개씩 두 개씩 무조건 개수 모아가셔야 되는 코인이다. 제가 강조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플에 대한 가격 그리고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비중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물려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정보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 안겨드릴 수 있는 정보 다 드릴 테니까요.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카톡방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